베이프스타 발매 이전에도 나이키 리메이크 제품들은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처럼 나이키가 이렇게 고소를 하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들 역시도 자신들의 제품을 리메이크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던 시기였고요. 당시 리메이크 제품들은 기존 제품의 리스펙을 담아서 재해석하고 아주 적은 수량만 발매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이프스타 역시도 발매 초기에는 사이즈별로 100종 내외로 아주 적게 발매를 했었는데 특히 베이프스타는 나이키의 팅카이필드가 직접 인터뷰에서 나이키 에어포스 1 로우를 리스펙하는 리메이크 제품이라고 직접 언급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이제 리메이크 제품들이 기존 제품을 리스펙한다기보다는 상업적인 제품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 리메이크 제품이라고 거의 부르질 않고요. 그냥 부틀렉 제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이키가 이런 부틀렉 브랜드들에 대해서 계속 고소를 하고 있는데 나이키가 이렇게 부틀렉 제품들을 고소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신발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이키가 인정했던 베이프스타입니다. 신발 좋아하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 이 스니커 씬에는 매니아들조차도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인 줄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게 나이키가 마이클 조던 데뷔했을 때 벌금을 대신 내줬다는 루머고 다른 하나가 아마 이 베이프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베이프를 고소하지 않는 이유가 베이프의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모두 제가 예전 리뷰 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나이키가 이 부틀렉 제품들에 대해서 고소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부틀렉 브랜드들 변호인단 측에서 왜 베이프는 고소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만 갖고 그러냐고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변호인단 측에서. 그만큼 이 스니커 씬에서 나이키가 베이프를 고소하지 않는 게 미스테리한 일이었는데 최근에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은 고소를 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타임라인 순으로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베이싱 에이프, 그러니까 베이프. 뭐 잘 아시겠지만 니고가 93년에 런칭한 브랜드고요.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었지만은 이 베이프를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거는 미국 힙합 씬에서의 인기입니다. 이 베이프스타를 처음 만든 거는 2000년이고요. 기존 신발에 잘 사용하지 않던 페이던트 소재, 그러니까 광택이나 에나멜 소재와 화려한 컬러로 발매 때부터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특히 이 페이던트 소재 같은 경우는 이후 이 베이프스타를 상징하는 소재가 되기도 하는데 베이프스타는 2007년 전후로 해서 최정점을 찍습니다. 그때 나온 제품들이 지금 스니커 매니아들도 가장 좋아하는 베이프스타 제품일 겁니다. 그리고 2007년 전후의 제품들은 이후 뭐 나이키나 다른 브랜드 제품들에 상당한 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09년에 발매했던 베이프스타 타조가죽 제품 같은 경우는 정확히 5년 뒤에 나이키에서 에어포스 1 타조가죽 제품을 발매하기도 합니다. 뭐 소재나 컬러감 뿐만이 아니고요. 이 콜라보 진행 방식에도 다른 브랜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뭐 기존의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 콜라보를 진행을 할 때 브랜드 간의 콜라보나 뭐 디자이너와의 콜라보 뭐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런DMC하고의 콜라보를 진행을 했을 때도 그냥 이 대중스타, 그러니까 뮤지션을 마케팅용으로 활용을 했었다면은 이 베이프가 진행했던 콜라보, 그러니까 뭐 카니에나 퍼렐 같은 뮤지션들과의 콜라보, 특히 그들에게 직접 디자인을 맡기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후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콜라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의 스카시나 뭐 카네와의 콜라보 그거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베이프스타가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다른 브랜드나 다른 그 디자이너들 역시도 이 리메이크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나이키가 이 리메이크 제품을 바라보던 시각도 바뀌게 됩니다. 앞으로 나올 많은 리메이크 제품들이 나이키 이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판단한 나이키는 2008년에 지적 재산권을 등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양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팩트는 2009년에 나이키가 일본으로 두 차례 넘어가서 회의를 했다는 내용은 양측 변호인단이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이키 측 주장을 보면은 당시에 이제 그 판매 중지와 관련된 논의를 했었고 그 결과물로 2010년 11년 베이프가 미국에서 매장을 철수했다는 겁니다. 이 매장 철수한 거는 팩트고요. 실제로 10년, 11년에 베이프 매장을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
그 니고가 베이프를 홍콩 기업에 매각을 하면서 베이프가 중국 사업에 주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프가 미국 내 매장에서도 철수를 했고, 그리고 미국 기업이 소송하기 까다로운 중국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예전만큼 베이프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예전만큼 인기가 없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키가 그동안 소송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 나이키가 베이프를 이번에 소송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2021년에 나온 베이프스타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나온 베이프스타를 보면은 기존의 베이프스타하고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 때문인지는 몰라도 기존의 베이프스타하고 다른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포스 1하고 다르게 생겼습니다. 근데 2021년에 발매한 베이프스타 같은 경우는 에어포스 1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프 변호인단층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2010년, 11년 그 베이프 매장 미국 철수와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2009년의 논의에 대해서는 베이프 측에서 거부했다고 하고요. 그걸 거부한 이후에 나이키 측에서 이메일로 라이센스와 관련된 논의를 해보자고 다시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베이프 측에서 공개를 했고요. 실제로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진짜 라이센스와 관련해서 베이프와 얘기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일 때는 베이프 측에서는 이제 좀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보냈던 것 같고, 두 번째 메일에서는 자신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들어준다면은 라이센스와 관련된 논의를 해볼 의향이 있다는 뜻을 비췄던 것 같은데, 나이키에서 이제 그 메일 이후에는 이제 답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경에 다시 한번 이 베이프스타와 관련된 논의를 해보자고 나이키 측에서 연락이 왔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다시 이제 나이키에서 연락이 없다가 이번에 이제 고소한 거에 대해서 베이프 측에서는 이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신발이 나이키의 신발과는 다른 신발이다, 닮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이제 앞으로 소송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다시 한번 다음에 또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나이키가 열일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